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 발생한 전화 요금에 대해서 이동통신사도 책임이 있다며 요금의 절반을 감면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조정위원회는 이통사가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한 고객 문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발신정지 신청 등 피해 예방법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는 등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. 김모 씨는 지난 6월 해외 출장 중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가 귀국 후 600만 원에 달하는 로밍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자 이통사 상담원의 부적절한 응대 등을 이유로 요금 감액을 요구했습니다. 소비자원은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경우 바로 이통사에 신고해 발신 정지 등을 신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